그 의자에 막 이러고 잤어. 아 지상 진짜 의자에 앉아보려고 꽤나 애를 썼는데 내 유튜버다. 화영이 차예요. 저렇게 오다 보니까 앞차 이렇게 어닝 단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세이드의 어닝에 지금 저랑 같이 캠핑해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조화영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나요. 도착했어요. 어디일까요? 이럴 일이에요?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언니, 어? 살 빠졌어요? 아니요? 언니 나날이 갱신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볼래. 안녕하세요. 드시라고. 아, 두 분이 같이 오세요? 네. 두 분 처박이신데? 아니 텐트 칠 거예요. 아, 나 좋아. 무슨 일이에요? 난 이렇게 유명. 나 그러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어 그분 아니시네? 어 다른 아, 여기 캠퍼 여기도 그 시간 될 때 같이 다녀. 아무튼 텔레비전 스타를 만나러 간 겁니다. 나 그럴지 몰라서 진짜 아 저 어리버리 선수 팝스도 못 치면서. 진짜 작년엔 비가 더 왔거든요. 무엇입니까?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템 사니까. 아 줬어? 아니요 아니요 돈 조금 추가하면 준다 그러는데. 아 여기 사장님 너무 예쁜데? 누니까 카메라 좀. 낮은 의자 갖고 다니다가 쓰고 왔네. 언니가 지금 거대하게 나오겠는데? 언니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이 정도가 내가 언니 날 이렇게까지 배려한다고? 나는 낳고 싶었는데. 가볼까? 줄줄줄 줘봐야죠. 줄줄이요? 네. 여기로 오고. 일단 줄줄이네. 가볼까? 얘가 저 위로 가고. 난 1도 이해가 안 돼. 아, 진짜. 뭐 잡혀요? 우선 뺄까요? 어, 예. 뭐 잡을까? 아니. 아, 예. 예. 알고리즘 아예 못 찾은 언니, 진짜. 된 거 같기도 하다 언니? 네 저쪽도 같은 방식으로 끈을 풀러가지고 거기 있어요 잠깐? 네 내가 자동으로 세팅을 몰라서 그렇지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반대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먹는 거 아 거길 먼저 가봐야겠다 그래야 그 위치에 따라서 하니까 어, 완전 끝에 가서 안 돼 나 끝에 언니 힘 좀 풀어주시고요 제가 가고 싶었는데 잡고! 일단은 대충 아는 데 있는 아는 데요? 네. 네, 진짜. 하나 더 일단 얘는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끝에는 필요 없는 거네요? 편하네? 네. 이거 네, 이 끝이 끝을 끝났어요. 이 지금 공중에 너무 많이 뜬 것은 이게 좀 들박았다는 얘기지만. 아 그래요? 괜찮아요. 높은 게 좋지 뭐. 바람 안 부니까 지금. 밤에는 철수하고 자요. 밤에는 빼버려도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또 가고. 모질이들. 왜 이렇게 인짓을 몇 번 하는 거야? 와, 나 못 들어. 내버려둬, 내버려둬. 이거 귀 맞아도 될까? 그건 귀 맞으라고 일부러 개를 가져와. 귀 맞아도 되는 거지. 어우, 먹으면. 오늘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지? 너 거 더 크다. 야침이 와이드였네요. 완전 부럽네요. 댓글에서 보실래요? 아니요. 네. 저 무게 때문에 남하고 또 이렇게 그거 잘 안 하거든요. 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스가 남달라. 아니 근데 나 이거 솔직히 좀 너무 불편해. 여기에 이런 거 뭐지? 이 뒤에 이렇게 멱살 잡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들 텐데. 언니는 캠핑 용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찜기 올릴게요. 네네. 저 맥주도 가져왔어요. 근데 맥주 한 병밖에 안 가져왔어. 못 가져와가지고. 좀 먹었네. 그럼 이따 밤에 먹어야겠네. 맥주? 아니야, 출장 때도 맥주 먹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따 마트 가서 사올 테니까, 매점 가서 사올 테니까, 먹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좋은 거야.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떡해? 일단 숙주를 먼저 밑에다 깔고. 숙주는 숨이 빨리 죽으니까 언니 많이. 여기 찾아야죠. 쉴 수 없겠네. 알코올 섭취량, 주량의 50%. 이 주량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오늘 언니 만땅 먹을 거냐? 조금 아래로 먹을 거냐? 100% 이상. 그럼 우리 세포씨 음주전. 네, 이제 고기를 얹어 볼게요. 근데 고기가 햄이 최고예요. 너무 안 됐나? 안 녹았어? 언니 이거 다 올려. 어떻게? 이거를 뜯어. 저 손으로 할게요. 언니 전 진짜 1도 괜찮아요. 손으로 뜯어버립시다. 아니면 칼로? 난 언니 진짜 이래서 좋아요. 뭘 좀 아는 여자. 약간 이렇게 자글자글한. 언니 근데 언니 매운 거 잘 못 드신다 그래가지고. 언니요. 저 매운 거 환장하는데요? 보통 가서 누가 하는데? 괜찮아요. 저 엽떡 매니아인데. 진짜? 왜 몰랐지? 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매운 음식도 먹어보고 단 음식도 먹어보고 신 것도 먹어보고 다 해야 되는데. 저기 조금 쉬어. 오! 됐어. 자, 이렇게 짜는 거 맞나? 한잔해, 한잔해. 술 먹기 전에 이거 먹어. 세포씨. 술 먹게 세포요? 먹기 전에 세포. 다시 봐봐. 세포라니까? 진짜 세포야. 내 세포 버렸어. 술 먹기 전에 세포요? 먹기 전 하나, 먹는 중 하나, 먹고 난 후 하나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음주 전, 음주 중, 음주 후 총 세포. 나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먹는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숙취해소제를 한 번에 먹으라는 건 없거든요. 진짜 역시 전문가. 저 숙취해소제 매니아라고 했어 안 했어요? 전문가. 가득 주세요. 언니 카스 이거 흰색병으로 바뀌고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닙니다. 깍듯하게 두 손으로. 맛있겠다. 언니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거. 이게 살짝 조금만 더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거푸 먹자는 말은 아니었는데 몇 잔만 하면 먹어야 돼가지고 아,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저도 본능적으로 따라 좀 마셔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 이거를 살려고 생각한 게 더 웃겨 산지도 좀 됐죠? 제가 이거를 이제 필게요 아까 우리 뭉쳐져 있었으니까 제가 이거를 들게 혹시 물이 없으면 잠깐만 이거 이게 아니고 이거 물이 많아 물 있어 물 많아 어 생각보다 적었네 아 깜짝이야 아 그래 나는 고추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다진 마늘을 줬나 아 이거 조개탕 끓일 거 또 다 다져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진 마늘을 이따 어떻게 먹어줘야 되지 아 그랬어 언니 아유, 동생을 뭐로 보고. 그럼 이걸 그냥, 이거를, 샤브샤브처럼 탕을 만들어 먹는다. 아니, 아니야. 언니가 다, 마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썰어 왔어요. 언니, 진짜 괜찮죠? 언니, 괜찮지 않아요? 편하게 촬영하세요. 아, 좋네요. 네. 이제 저쪽 방향을 찍을 수 있겠네. 자, 이제 이쪽에다 읽어 내릴게요. 공부 내립니다. 네네네. 못 살아. 빨리 먹고, 빨리 먹고 한 판을. 아, 바로 다음 판을 굽고 싶은데. 저렇게 완벽할 수가. 이 정도가 딱 좋잖아요. 원샷 네. 하기에는. 그럼요. 8부? 네, 8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대나무 밑에서 자르면 되네. 예. 거의 아트 수준이에요. 언니 행운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세븐. 언니, 그래다. 이건 이거 진짜 괜찮다. 햇바다니까 얇다고 먹어. 예. 무슨? 2만원인가? 이거 3만원, 언니. 한 단에 10,000원인가? 아무 냄비나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언니 근데 청아는 한 병이 되게 작아요? 응, 작지? 응. 오늘 왜 술이 맛있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가 있어서. 나 빵점. 와, 배추 진짜 잘다. 배 진짜 고팠어요. 나도. 진짜 아침에 뭐 먹고 왔거든요? 진짜? 혹시 늦을까봐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짱이네. 나는 왜 생각을 못했지? 손 안 대도 되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나도. 혼자 먹으면 이 맛이 안 나. 그치? 와, 끝판왕. 짠. 진짜 맛있어요. 아 언니 근데 언니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걸 사서 캠핑하기 너무 생각했어요? 그치? 너무 귀찮지? 언니 진짜 천재야. 언니 장비 진짜 많아. 근데 진짜 요즘 좀 쓸데없다고 많이 느껴. 응? 왜요? 모르겠어. 요즘 늘 그냥 갖고 다니는 것만 손에 쥐어서 더 갖고 가서 더 그런가 봐.
몇 번 캠핑을 하는데도 늘 손에 안 가는 애들 엄청나게 막 쌓여 있잖아. 진짜 팔 생각도 없잖아. 저 생각해. 진짜 가공 스피드. 아, 좋아. 아, 100점. 털고 공평하게. 공평하잖아. 아, 됐다. 비슷했어요. 짠. 짠. 이렇게 하면 되려나? 어? 그리고 뒤집을까요, 언니? 어, 언니가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면 돼요. 어, 그럼 진짜 다 붙어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뭐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렇게? 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붙을 거예요. 네, 붙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 뒤집을까요?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 하나 뒤집을까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따가 너무 확 올라올 텐데요. 괜찮아요. 아니. 언니 포가루는 어때요? 맛있어. 짠. 짠. 아, 좋다. 찍고 있었어요, 언니? 응. 아, 진짜 맛있어. 응. 아, 간만에 마시니까. 아, 이제 첫 입이지. 네. 언니, 저기 정육점. 김소민인데? 아, 뭐야? 아니 근데 한 번씩 저렇게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 사이키 들고 와요 다음에? 저 집에 사이키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술 마실 때 사이키 키고 마시거든요. 언니 광란의 밤 보낼 수 있어? 신장이 그냥 나와 있어요. 신장을 만질 수 있어. 빰빰빰. 너무 불안하시. 어, 근데 그 진짜 효과가 괜찮죠? 응. 약간 내가 원래 진짜 두통이 엄청 심하고 술 마시면요? 어. 울지 마요, 다음 캠핑. 아, 사랑은 5반 딱 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왜 이렇게 아프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4학년부터. 언니,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저는 활자를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언니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책을 끊어요. 신랑도 끊고. 아니 신랑이 책을 너무 많이 봐. 그 약간 중독이야. 그 사람은 병이야, 병. 형부가 그때 라이브 방송 하는데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냥 깜짝 놀라서 왔다니까. 뭐가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어, 빗소리 좋다. 진짜. 어둡고 막 이러니까 더 좋아. 비 와서 벌레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언니 근데 여기가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아, 그래? 높아서 그런가 봐. 화영 오면 음악 듣고 저녁 먹고 그러고 있어요.
소리 너무 좋죠, 여러분? 술은 시원한 걸로 체인지하겠어. 자동. 안도 좋고. 근데 이거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왜지? 시려가지고 못 먹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이것도 과연 다 준비하는 거지. 나는 옛날에 이 조개탕 보면 너 그 영화 알아? 강혜정이랑 박해일이랑 연예인 먹죠? 응. 꽃밥만 하려고. 응.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자고 싶어요. 뭔지 알죠? 어쨌든 둘이 조개탕을 먹었어. 이 작가에서. 겁나. 응. 나는 그때 그 불편한 그 설레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영화에서. 공감이 됐어요? 응. 그냥 재밌었어. 그래서 그 장면이 약간 불편한 설레임의 약간 그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조개탕만 먹으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 이제 쌈돌아. 한 번만. 그건 아니야. 막 자동차를 저거 사이드미러 막 다 깨부시고. 맞아. 어제 사장님이 주셨던 커피 대표 먹으려고요. 시에라 컵에다가 대표도 되겠죠? 빵을 차릴 테니 넌 아보카도를 자르거라. 예히. 어? 언니가 근데 진짜 잘 익었어요, 아보카도가. 그치? 네. 내가 좀 그 며칠 전에 사놔가지고. 저 나무숟가락도 되려나?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아, 집에선 토스트기로 하니까 편했는데. 어? 어, 깨끗거려.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뭐야? 네, 화용을 만나니까 급하게 제가 스티커를 떼다가요. 안 떼지더라고요. 그냥 빈틈없이 다 해요? 아니요. 좀 자를 수 있어서 괜찮아.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 사이즈 괜찮아요? 네, 전 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싱겁게 먹는다. 응. 후추만 뿌리면 되지 뭐. 어. 맛있대요? 너무 맛있어. 맛있습니까? 네, 아. 소금 아시소? 네. 노른자 터져야 되는데 다 익었지? 아까. 아니요, 좀 덜 익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거 봐. 어, 노노노노. 죽어라, 진짜. 정말 내가 너무 싫어.
아프다. 아, 최고네. 누가 아침에 아메리카노만 먹는 거야? 저는 중독될까봐도 못 먹겠어요. 아, 중독은 돼. 그래서. 맞아, 맞아.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아메리카노를 왜 처먹냐? 뭐, 그거 몰라? 몰라.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굽고 말지. 아니,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밥충이라는 유튜브에 그 이게 있어. 짤퉁이라는 게 있는데, 무료로 웃겨드립니다. 만화 채널이야. 그리고 거기에 짐승 친구도 있거든. 이래서 팔로잉 하는 중국밥을 응? 찍어줄게. 그러니까 얼마 좋아. 그냥 나 이것만 하고. Todo el mundo está gritando, ¡qué belleza! Mi pregunta no es tan niña, ¿dónde va? Pero ella solo niega con la cabeza. Ella sonríe y sigue bajando así al mar. Como dice, y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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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a. "애벌레, 여기까지 따라왔어. 서울이야!"